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브루클린은 현재 카이리 어빙을 트레이드할 수 없는 위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빙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빙의 백신 미접종에 대해 뉴욕 시장인 빌드 블라시오까지 나섰는데요. 그는 팬들이 어빙을 보고 싶어하며 그의 팀 동료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어빙이 돌아오길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한 성인 웹사이트에서는 어빙이 만약 백신 접종을 한다면 평생 구독권을 제공하고자 하네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경기에 뛸 수 없는 선수들은 불참한 경기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백신 접종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접종 이후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벤 시몬스는 만약 필라델피아가 자신을 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시즌 전체를 통으로 뛰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몬스는 자신이 공격에서 1옵션이길 원합니다. 샤키로닐은 현재 시몬스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미 지난 플레이오프 때 그의 실력이 뽀록났으며 아무도 시몬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플레이오프 때 공격적으로 슛을 하지 않는 선수에게 200밀리언 달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네요. 브래들리 빌은 이번 미국 대표팀에서 있었던 템퍼링에 대해 얘기했는데 선수들 간에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NBA에서 상대적으로 스몰 마켓인 미러키 벅스가 우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포틀랜드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하든은 이번에 브루클린과 재계약하지 않고 다음 시즌이 끝나면 FA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